아마 갱신형 보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보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실손보험. 맞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통원 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실제로 의료비로 지출한 만큼을 보상해 주는 이제 건강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손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실손의료비보험은 MC님 말처럼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위험률과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1년에서 5년 주기로 갱신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이 갱신형 담보로만 구성이 된 대표적인 보험인 것이죠. 제 주변에 실손보험 가입 안 한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험 준비할 때 야, 너 실손보험부터 가입했어? 준비했어?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실손보험을 대한민국에서 10명 중에 7명은 가입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요, 우리 국민 3,800만 명이 가입해서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폭넓게 보장해주는 필수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보험이 사실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보험료가 갱신할 때마다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이런 불만이 가장 많은데요. 네. 실제로 2013년도 이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요.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되는 등 갱신이라는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65세, 그러니까 저희 친엄마니가 실제로 실손보험 폭탄을 이번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거 보험료 안 오르면 안 됩니까? 안 올리면 너무 좋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손해율이 큰 실손보험에 대해선 올해 연말에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위험 손해율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20% 안팎을 기록해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준비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험금 지급으로 나간 돈이 12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출이 된 것이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보험금이 나가다 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질적인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로 인해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실손의료비보험 갱신 시점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오르는데도 이를 뛰어넘을 만큼 손실폭이 큰 건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 이용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일부 보험사의 판매 중단 사례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 과잉 의료 이용 등의 문제가 결국 고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장 기준 마련과 상품 변경, 권고 등의 조치로 인해서 이번 7월부터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는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아, 진짜요? 예, 정말 이 대대적으로 지금 실손보험이 개편이 되는 건데요.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첫 번째로 할인, 할증 방식인데요. 자동차 보험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때 자동차 보험 예시 들어드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네. 자동차 보험 사고 나지 않으면 할인 받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고가 나면 할증이 돼서 다음에 가입될 때는 네, 이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맞아요. 이와 같이 개인의 손해율에 따라서 할증되는 자동차 보험처럼 이제는 보험 처리를 할 때 우리도 이제 본인 부담을 고민하듯이 아플 때도 보험금 청구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 부담금 및 공제 금액이 인상되는 겁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전체적으로 10%가 인상이 되고요. 네. 현재는 2만 원은 공제하고 실손보험 나머지 금액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앞으로는요, 5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실손 처리할 수 있기에 본인이 내는 금액이요, 많아지게 됩니다. 별로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재가입 주기가 단축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100세까지 실손 계약사항이 유지되거나 혹은 15년마다 재가입 주기로 가입 시점에 실손 보장을 길게 끌 수가 있지만요. 앞으로는 5년마다 재가입 주기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변경되는 실비로 갈아타기에
보장은 점차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비급여 전체가요. 이제는 특약으로 관리가 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자기 부담금이 증가하는 한편 그리고 이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만큼 할증까지 되니까요. 이 4세대 실손의 전환이 사실 취지는 정말 좋아요. 네. 보험료 갱신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덜어드리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네. 개편은 되지만요. 실손의료보험을 유용하게 이용해야 하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손보험이 갱신형이기 때문에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계속 갱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4세대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병원을 자주 간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실손을 아니면은 아 나는 병원은 어쩌다 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어도 이 실손 상품을 갈아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4세대 실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으면 다음에 보험료가 5% 할인됩니다. 할인돼요? 네. 우와. 하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네. 100만 원 미만으로 탔으면 다음 해에는 보험료가 동결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에 따라 할증률이 적용이 됩니다.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네. 보험료가 4배 이상 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큰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5% 보험료 할인받자고 실손을 갈아타버리기에는 다소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에 만약 전환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하면 2021년 7월부터는 보장이 대폭 축소되면서 할증 또한 생기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새로 가입하셔야 하기에 2017년 4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늦기 전에 3세대 실손인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내려가는데 자기 부담금은 올라가는 게 4세대. 이거 어쩌란 거예요? 명확하게 좀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왜냐면 무작정 이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전환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상담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실손의료비를 유지하시거나 네. 혹은 전환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 가계부 구조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답을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명확한 좀 가이드라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요. 납부 중인 지금 현 시점에 실손보험이요. 부담되지 않으시거나 혹은 이 자기 부담금이 적은 실손보험을 지키고자 하시면요. 기존의 구실손, 옛날 실손이나 지금의 이제 표준화 실손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또한 이미 병력으로 인해서요. 지속적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분들께서는 지금의 이 기존 실손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갱신이 돼서 이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네, 실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그다음에 병원 이용은 적고 보험금 청구 이력도 적다라고 하실 시에는요. 7월에 4세대 실손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되기 이전에 네. 현 시점에 미리미리 착한 실손 보험으로 전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종신보험이나 이 종합보험 등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도요.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손 전환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그리고 가입 시기별로 차이점은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신경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알레르기 제외하고는요. 전환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도 본인의 보험사 그리고 가입 시기 등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실손 전환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